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 기해내면 명덕리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김종옥 씨는 일선의 말단 공무원으로서 협동심이나 애향심을 모르고 살아온 주민들을 일깨워 마을 앞 소하천 정비로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36가구의 모든 초가 지붕을 주민들 자력으로 개량하고 좁은 농경지에서 과학적인 역농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김종옥 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았으며 경상북도 영양의 최병대 씨도 같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새마을 훈장을 받은 최병대 씨는 이곳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동에서 20년간 지역개발 사업에 몸바쳐온 모범적인 동농가입니다. 그는 황무지 2,000평을 개간해 담배, 고추, 마늘 등 경제작물을 재배 주민소득을 높였으며 자갈밭 102정보를 일구어 봉밭을 조성해서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